네, 안녕하세요. 늘푸른 곤충 농장 늘푸른 파입니다. 몇몇 분들께서 그 늑대 거북이에 대해서 뭐 좀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늑대 거북이가 제가 좀 추울 때 데리고 왔으니까 한 벌써 한 5달 정도 됐네요. 키운 지가 새끼 때 데리고 왔는데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성장을 많이 해서 화로수조에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여과력이 저번에는 많이 딸리다 보니까 이렇게 상부 여과기를 제가 상면 여과기 이렇게 그냥 제가 임시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확실히 이렇게 여과제도 넣고 마사터도 넣고 스펀지 여과기도 넣고 하니까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당연히 환수를 제가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늑대거북이는 지금 현재 사이테스종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좀 키우기가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커먼 늑대거북이랑 플로리다 늑대거북이랑 이제 교잡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많이 컸죠. 그래서 돌기가 커먼 늑대거북이라기보다는 약간 플로리다 늑대거북이랑 섞여서 돌기가 목에 좀 있고요. 부상도 확실히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최고도 최고도 멋지게 높아서 아마 성장하면은 멋진 늑대거북이로 될 것 같고요. 꼬리도 두껍고 네, 부절도 없으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늑대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키우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사납기 때문에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사나워. 이렇게 입 벌리고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하게 만져야 되고요. 나중에 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때는 핸들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핸들링을 몇 주 만에 한 거지 계속 물갈이만 하면서 밥만 주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밥은 레토민을 주고 있고 그 다음 저기 대형 사료를 이렇게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잘 먹어요. 먹는 게 없어요. 네. 뭐랄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일단 먹고 봅니다. 네. 그래서 메뚜기도 먹고 귀뚜라미도 먹고 군뱅이도 먹고 뭐 어떤 분들은 그 핑키 그 생쥐 새끼도 먹이기도 하죠. 네. 여러 가지를 다 먹는 애고요. 당연히 자연에서는 못 먹는 게 없죠. 새도 먹고 뭐 자기 입에 다 무조건 물리는 거는 일단 먹어보고 말해버리죠. 네. 네. 그래서 키우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물 수질에 그냥 신경만 잘 써주시고 온도는 뭐 26도에서 28도, 30도까지도 가능하고요. 먹이는 여러 가지 먹이를 공급하시면 좋습니다. 네. 반수생 거북이랑 일반 육지 거북이보다는 좀 키우기가 많이 쉽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매우 건강한 애들이고요. 일광욕은 시켜도 좋지만은 굳이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일단 먹이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칼슘을 섭취하기 때문에 네, 뼈가 있는 네, 미꾸라지나 뭐 여러 가지 물고기 그리고 사료를 통해서도 네, 이제 칼슘을 섭취할 수 있고요. 얘네들은 허물을 벗을 때에도 물 속에서 뭐 자연스럽게 허물을 벗어서 굳이 일광욕을 시키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뭐 가끔씩은 시켜도 뭐 좋겠죠. 네, 가끔씩은 시켜도 좋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먹이 급여를 해서 지금은 배가 불러서 아마 사료를 줘도 안 먹을 거예요. 네,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이제 이렇게 물을 흘러 보낸 다음에 밑으로 빠져 내려가는 형식으로 여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똥이 전혀 없죠. 네, 모터가 좀 이제 와트수가 세다 보니까 물을 다 위로 올리면서 똥도 이제 위로 올리려고 있는 거죠. 머리가 두상이 굉장히 커요. 이쁘죠? 한번 먹이 줘볼까요? 자, 먹을지 안 먹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반응이 있나요? 반응이 없죠. 네, 아까 전에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갈이도 좀 전에 했고, 네. 안 먹죠. 네. 얘네들도 배가 부르면 안 먹습니다.
그냥 쳐다보기만 하네요. 네, 일단은 늑대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세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로리다 늑대거북이, 그 다음에 커먼 늑대거북이, 또 이제 멕시칸 늑대거북이가 있고요. 이외에도 뭐 사람들이 많이 개량을 해서 빨간색 늑대거북이가 있어요. 또 그리고 하이퍼 늑대거북이라고 약간 색이 하얗고요. 그런 거는 정말 가격이 비쌉니다. 뭐 알비노 늑대거북이도 있고요. 그거는 알비노는 좀 키우기가 좀 매우 좀 예민하죠. 알비노 자체가 좀 면역성이 약하다 보니까 좀 키우려면은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뭐 대체적으로 일반 이렇게 커먼 늑대거북이나 그 다음에 뭐 멕시칸,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네, 키우기는 굉장히 다 동일하게 쉽고요. 이제 먹으려고 하네요. 자, 생긴 게 잘 생겼습니다. 네, 볼까요? 먹으려나? 배가 부를 텐데 말이죠. 안 먹네요. 네, 그럼 지켜봅시다. 네, 숨만 쉬네요. 네, 여기서 일단은 제가 늑대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키우기는 쉽지만은 어린이들이 키우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거, 그거는 좀 유의해 주시고요. 정말로 대형종으로 크는 거니까, 그리고 부모님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님과 상의를 하시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은 사이테스 종이라서 좀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일반 키우시는 분들이 분양하는 거를 아마 데리고 오시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많이 큰 상태에서 데리고 오시는 거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네,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한 분이 분양을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리 분양을 좀 해드렸어요. 네, 굉장히 큰 사이즈라서 제가 데리고 오기도 좀 버거워서 네, 좀 알려드렸죠. 다른 분들에게 연결을 해드렸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키우다가 좀 너무 크다 보니까 분양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 키우시려면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큰다는 걸 아시고 네, 그런 환경을 맞춰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만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